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문제풀이 마지막 과정이네요. 자,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문제로서. 자, 126페이지네요. 자,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 권리와 취득 권리는 마이너스가 나네. 양도차손. 그럼 토지는 소득이 있네요? 그럼 같은 자산이잖아. 같은 자산이니까 마이너스 양도차손은 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같은 자산이니까 없다 틀렸네. 자, 2번. 양도차익을 실지 거래가액이 하는 경우네요. 양도가액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관의 사업소득이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럼 원래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먼저 공제했다? 사업. 사업소득에서 필요 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았다. 어디서? 사업에서. 공제받았으니까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도가액에서는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1번입니다. 그럼 2번은 뭐다?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된 거를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은 뭐다? 제외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부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해서 먼저 공제를 받았으니까 양도가액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그럼 나머지 제외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소득 and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그럼 이거는 이를 공제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 그럼 이거는 뭐를 물어보는 겁니까? 지문이. 취득가액. 취득가액. 그래서 양도가액에서는 공제를 안 해. 그럼 이중공제를 받기 위해서 어디에서? 취득가액에서는 공제한다. 이렇게 돼야죠. 취득가액을 물어볼 때는 산입한 만큼 공제를 해야 이중공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취득가액은 이게 포인트, 양도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이에요. 그래서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를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어디에서? 취득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그러나 양도가액을 물어볼 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제받았기 때문에. 자, 3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다른 소득과는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한다. 합산하여 그러면 큰일 나요. 양도세 따로? 5번의 답은 3번. 자, 4번 1세대 1주택입니다. 고가주택이네. 양도가액이 15억. 그럼 12억 넘어가니까 고가주택. 그럼 양도차익이 5억이다. 5억 다 과세하지 않죠? 얼마? 12억 초과되는 부분만 과세한다 그랬어요. 그럼 12억 초과는 어떻게 한다? 양도가액 분해. 양도가액에서 얼마를 차감해? 12억을 차감합니다. 그럼 15억 중에 3억만 과세가 들어가겠죠? 5분의 1이네. 20%. 그럼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3억이 아니라 1억 원입니다. 그래서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12억을 차감하면은 3억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15억 중에 3억만 과세가 들어갑니다. 전체 양도차익에서 12억 중에 15억 중에 12억은 비과세. 15억 중에 3억. 그래서 양도차익도 15억 중에 3억. 장특공제 공제할 때도 15억 중에 12억을 빼서 계산한다는 건. 자, 5번.
2018년 4월 1일 이후 자본적 지출액은 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해야죠. 근데 않고 실제 지출 사실이 계좌이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확인되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근데 확인됐어요 안 됐어요? 않는 경우, 않는 경우는 뭐다? 공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답니다. 답이 3번. 자, 그 다음 6번. 자, 양도소득세 언제나 출제되는 거. 2월과세와 부당행위 계산 부인. 필수예요, 필수. 01번.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17년 1월 20일에 취득한 건물, 취득가액 3억, 갑이 포인트가 배우자입니다. 을에게 21년 3월 5일 증여했다. 증여하니까 평가한 가액이 8억 원. 23년 5월 20일에 특수관계 아닌 병에게 10억 원의 매도, 양도했죠? 옳은 것. 그럼 배우자니까 2월과세 지문입니다. 2월과세 지문이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서 324페이지부터 이어지네요. 갑, 을, 병이 이렇게 나오네요. 증여 후 매도를 했죠? 양도를 했다. 그래서 갑을 증여자라고 얘기하고 을을 받는 자, 수증자네요. 그럼 숫자가 중요합니다. 자, 언제 취득했다? 17년 1월 달에 3억. 언제 증여했나요? 언제? 21년 증여하니까 취득가액이 3억에서 8억으로 뛰었네요. 그리고 23년 매도 10억. 이렇게 직접 팔면은 7억 남아서 양도세 폭탄 맞죠? 누구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 직계 존비속 증여한 후 취득가액 3억을 8억으로 높여서 팔았잖아요. 그럼 양도세를 회피하죠. 양도세 뛰어먹었잖아. 취득가액이 높아지니까 8억에 취득해서 10억, 2억 갖고 계산하겠죠? 그러니까 양도세 회피하더라. 그래서 몇 년 이내에 팔 때 10년으로 바뀌었어요. 10년 이내에 양도할 때는 무슨 과세한다? 넘어간다. 증여자 기준으로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2월 과세합니다. 넘어가서. 그래서 취득가액도 얼마를 적어라? 8억으로 적지 않고 갑의 취득가액. 그리고 보유기간,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세율도 누구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이렇게 세 가지를 증여자 기준으로 과세하는 게 2월 과세다. 그리고 수증자는 세금 내야 되겠죠? 증여받았으니까 증여세 납부하고 팔았으니까 양도세 납부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수증자 갑 기준으로 계산만 하는 거예요. 수증자, 그럼 증여세 납부했다면 배우자는 증여를 인정합니다. 6억까지 공제를 받기 때문에 증여를 인정해서 납부한 증여세는 안 돌려줘. 안 돌려주고 양도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해서 양도차익을 한도로 공제를 해줍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 2월과세입니다. 2월과세 왜 만들었어요? 직접 팔면 취득가액이 3억이고 증여해서 팔면은 취득가액이 8억으로 높아져서 양도세를 회피하더라, 떼어먹더라. 그래서 취득가액을 갑으로 적어주고 보유기간도 갑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 자, 1번.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갑이 아니라 을이죠. 을. 갑 틀렸네. 양도소득금액계산지 장특공제가 적용되죠. 증여받고
21년, 23년, 2년 만에 팔면은 장특공제 안 해주잖아. 그럼 3년 보유 따질 때는 갑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합니다. 17년부터. 그러니까 3년 훨씬 지났잖아요. 답은 2번이네. 자, 3번. 양도 차익계산제. 양도가 여기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8억이 아니라 얼마? 3억이 되겠죠. 그리고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세액공제된다. 틀렸네요.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세액공제된다. 틀렸어요. 그 다음 을과 갑은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세금은 을이 책임집니다. 없다. 없다를 뭐라 그래요? 진다가 아니라 지지 아니한다. 이게 대표적인 이월과세 세 가지, 세 가지는 필수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2번. 소득세법상 배우자 간 증여자세세 이월과세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자, 1번.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배우자 증여받은 재산 증여세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산입한다. 아니한다. 틀렸네. 그리고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보유기간은 보유기간. 이거 보유기간 따지는 거죠? 보유기간을 따집니다. 어떻게 따져요? 증여한 배우자가 갑이죠? 그 재산을 증여한 날로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따집니다. 증여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다?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3억을 취득한 날. 증여한 날 하면 안 된다고요. 증여자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한 날 하면 8억으로 뛰어버리죠. 취득한 날. 그리고 3번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됩니까? 10년. 10년 이내에 배우자 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죠. 그래서 이월과세는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참고 네 가지만 토, 건, 특, 이용권, 토, 건, 특, 취득권리만 이 법을 적용합니다. 토지, 건물, 특, 특정시설물 이용권 취득권리 모든 재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토지는 적용하겠죠? 토지는 적용한다고요. 자, 그래서 10년 이내에 자 양도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뭐다?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절대 5년 이내 하면 안 돼요. 이월과세는 법이 바뀌었다. 10년 이내. 자, 그 다음 4번은 거주자가 사업인정고리시도 소급해서 2년 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습니다. 근데 증여받은 자산이 뭐 당한 거야? 수용당한 겁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이 수용으로 해서 이전되죠? 그럼 수용은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세금을 줄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그럼 증여받은 자산이 수용당했는데 언제까지 증여받아야 된다? 반드시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전에 투기 방지를 위해서 이런 거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자, 5번. 이월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3억이 나왔어. 근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양도세가 5억이 나왔어. 이쪽이 더 많이 나와. 이쪽이 적고 항상 이럴 때는 큰 거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세하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이럴 때는 적은 경우는 역시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틀렸죠?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이 증여하잖아요. 사망합니다. 아, 이혼해요. 자, 이혼해서 혼인관계가 소멸되면 이월과세를 적용합니다. 유장이혼하지 말아라. 죽어야 돼. 사망하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사망으로 인해서 혼인관계, 그럼 8억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3번은 과로가 틀렸어요. 양도 당시 사망. 사망은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틀렸죠? 적용하지 아니한다. 포함이 아니라 제외가 돼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월과세가 끝났네요. 자, 그 다음 들어갑니다. 자, 03번으로 들어갑니다. 03번. 자, 거주자 갑은 17년 10월 10일 취득한 토지 취득가액 1억 원이네. 동생, 이번에는 배우자가 아니라 동생입니다. 동생 똑같아요. 원리는 갑, 을, 병, 증여자, 수증자. 이번에는 배우자가 아니라 동생. 동생 특수관계인이죠. 역시 증여한 후 동생을 통해서 우회 양도한 다음에 역시 10년 이내 양도는 똑같죠. 이거를 동생을 통해서 우회 양도한 다음에 양도세를 떼어먹더라 회피. 이거를 무슨 법이라 그래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도 동생은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증여세. 양도세 내야죠? 양도세 내야 됩니다. 자, 그럼 합쳐보니까 동생의 세금이 3억이야. 3억. 그럼 원칙은 3억을 내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보아 오빠의 양도세를 계산해 봅니다. 양도세를 계산해 보니까 5억이 나와. 그럼 5억이 나오니까 이 행위와 계산을 부인하고 갑이 병에게 뭐다?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이게 부당행위 계산입니다.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5억을 걷겠다는 세금 계산이죠. 그래서 증여자의 조세가 크고 수증자의 조세가 적을 때는 이 행위와 계산을 부인하고 5억으로 걷겠다. 그러면 법을 만들어야죠.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이월과세랑 세 가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세 가지는 다르죠. 증여세는 동생은 증여를 인정 안 합니다. 돌려주고 끝나요. 환급된다. 이 얘기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양도세랑 관련이 없고. 그럼 양도세 납세무자는 여기는 뭐다? 수증자인데 여기는 증여자입니다. 벌써 달라요. 갑이라고요.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여기는 없다. 세 가지는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 법을 뭐라 그래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 특수관계인 것 자고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겠다.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봅니다. 그럼 1번,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돌려줍니다. 환급하고 끝나. 양도세랑 관련이 없어. 그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가 아니라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 2번, 양도차익 취득가액은 갑. 1억이네. 이번에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증여 당시 하면 큰일 나요. 3번, 둘 사이는 연대 납세의무를 진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갑이다. 그리고 5번, 보유기간은 갑의 취득일로부터 을의 양도일까지 기간.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증여세 처리입니다. 이월과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동생 부당행위 계산 부인 우회 양도는 환급한다. 이 얘기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월과세와 부당행위 계산 부인 우회 양도를 반드시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자, 4번.
130페이지 4번. 소득세법상 갑이 특수황인은 거주자 을에게 등기된 국내 소재 건물 증여하고 을이 그로부터 4년 후니까 50년 이내에 들어가죠? 그 건물을 갑과 을이 특수황에 있는 병에게 양도한 경우가 틀린 것. 그래서 이 문제는 이월과세와 동생을 통해서 우회 양도하는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 비교 문제입니다. 1번. 을이 갑이 배우자 이월과세죠? 그럼 을이 양도차익계산에 취득가액은 누구 거를 적어라? 을이 양도차익 계산할 때 항상 갑의 취득가액을 적어라. 그다음 갑이 건물을 취득한 당시 절대 증여 당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2번 을이 갑과 증여 당시 을이 갑은 배우자죠. 혼인관계에 있어서나 양도 당시에는 혼인관계가 소멸됐다, 이혼했다는 뜻입니다. 소멸한 경우 을이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역시 누구 취득가액을 적어라? 이혼하면 갑의 취득가액을 적고 사망하면 을의 취득가액을 적어요. 이번에는 이혼. 그래서 갑이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리고 3번. 을이 갑이 배우자니까 이월과세 문제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항상 갑. 갑의 취득일로부터 기산. 그래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고. 자, 4번. 을이 갑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소 왜? 자, 왜니까 동생을 얘기합니다. 왜? 왜라고요? 왜? 그래도 을이 증여세와 동생이죠. 양도소득세 합한 세액이 갑이 직접 병에게 건물을 양도한 걸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큰 때. 이게 적고 이게 커야 돼요. 근데 수증자의 조세가 크잖아. 이게 8억이 나왔어. 갑이 직접 팔면 5억이고, 그럼 이해로 안 가고, 이해로 갑니다. 이 법을 적용할 때는 증여자의 조세가 크고, 수증자의 조세가 적을 때만 이 법을 적용해야. 근데 이쪽이 크면은 큰 걸로 가야죠? 그럴 때는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보지 아니해야 한다, 보지 않는다. 그러나 큰 경우가 아니라, 적은 경우는 본다로 바뀝니다. 이게 크잖아. 이쪽이 커요. 8억. 8억으로 간다고요. 보지 아니해야 한다. 이게 적고 이게 큰 때에만 이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수증자가 크니까 적용하지 않죠. 자, 그다음 5번. 을이 갑이 배우자니까 이월과세네. 둘 사이는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를 고급스럽게 뭐라 그런다? 지지 아니한다. 진다. 틀렸네. 그럼 4번의 답은 몇 번? 5번. 자, 한 장짜리 한번 볼까요? 1페이지, 한 장짜리. 자, 납세의무자 속에 1페이지 오른쪽 두 번째 칸. 두 번째 칸 찾아요. 오른쪽 2페이지, 1페이지. 1페이지, 오른쪽. 두 번째 칸, 1번. 배우자 증여 재산의 2월 과세. 공통은 10년, 10년. 둘 사이는 연대 납세의무가 없다.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수증자. 그 다음 2번. 부당이익 계산 부인은 동생을 통해서 우회 양도 10년 똑같아요. 그리고 연대 납세의무는 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입니다. 그리고 취득가액 취득일은 똑같죠? 취득가액과 취득일은 증여자의 기준입니다. 증여자의 취득일을 적용합니다. 그거는 공통사항 나왔다. 1번. 자, 1번은 이월과세,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그러나 2번 부당이익계산 부인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증여세네요. 자, 그다음 부당이익계산 부인이 두 번째 있어. 자, 바로 밑에 세 번째 칸 바로 밑에 부당이익계산 부인. 자, 이거는 양도 양수입니다.
증여가 아니라 특수관계인가 짜고 양도세를 떼어먹는 거죠. 어떻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잖아요. 그럼 시가로 갈 때는 옆에 적어 인정될 때 양도양수입니다. 인정될 때는 이 행위와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시가로 적어줍니다. 그래서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얼마 이상? 3억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 차이 날 때는 이 행위와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얼마로 뭘로 적어라? 시가. 그래서 이거는 증여가 아니라 특수관계인끼리 양도, 양수입니다. 숫자 꼭 기억해야 돼. 3억 이상, 시가의 5% 이상. 자, 문제 들어갑니다. 5번.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국내수들 갑이 사촌령은 특수관계인이죠? 형인 거주자에게 을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만일 갑이 을에게, 을은, 자, 갑이 을은 사촌형이죠? 증여한 후 이를 그 증여로 11년이 지나, 그럼 10년을 초과했죠? 10년 안에 팔아야지. 11년이라 다시 타인에게 사촌형이잖아. 동생도 되고 사촌형이 되죠. 10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그럼 11년 안에 팔았기 때문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갑이 그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려고 양도세가 과세된다. 왜 틀렸어? 11년이 아니라 10년 이내. 10년 이내. 11년이 아니라 10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답은 1번. 그 다음, 비사업용 토지도 3년 보유하면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촌령은 특수관계인이다. 맞죠? 자, 드디어 나왔다. 4번. 상속세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 8억 원에 평가된 토지를 을에게 7억 5천만 원에 양도했네. 특수관계인 시가 8억 원. 을. 자, 거래가액 7억 5천. 이렇게. 자, 남에게 팔면은 8억인데, 낮은 가액으로 양도했죠? 양도세 떼어먹으려고, 회피하려고. 그럴 때는 인정될 때, 인정,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될 때는 시가로 구합니다. 그럼 일단은 차액이 얼마야? 차액. 5천. 그럼 3억 이상에 안 들어가네요? 안 들어가잖아. 차액. 그 다음 2번. 시가의 몇 프로? 5%를 계산해 봐야지. 5%. 그럼 시가가 8억이네. 8억에 5%면 4천만 원. 4천만 이상 차이 나면 되죠? 그럼 5천은 4천만 원 이상에 들어가네. 들어가요. 그럴 때는 2. 행위와 계산을 부인하고 뭐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얼마로 적어라? 8억. 시가. 그래서 양도가액은 8억으로 계산합니다. 왜? 3억은 차이 안 나지만 5% 이상은 차이 나고 있죠? 차이 나니까 이 행위와 계산을 부인하고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시가가 양도가액입니다. 그 다음 3, 5번은 미등기. 그럼 미등기로 결정되면 어떤 자산이야? 정하는 미등기의 양도 제외 자산이 아니라면 몇 프로를 적용한다? 70%.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부당이익 계산 1, 2가 있고 2월과세가 있어요. 반드시 세 가지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양도세 세율 및 미등기로 들어가네요. 자, 양도세 세율도 암기하는 거야, 암기. 자, 일단은 한 장짜리 한번 보자고요. 자, 1페이지. 네 번째 칸.
오른쪽에. 자, 양도세는 세율 구조가 비례세율, 누진세율 6에서 45, 8단계. 이 누진세율을 기본세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1호 자산 미등기는 70. 그러나 1번, 2번, 3번 등기됐을 때는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채워야 세금이 덜 나와. 6에서 45. 단 주의하자 옆에. 주택과 조원, 조합원 입주권은 20이 올라가 투기 방지를 위해서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그래서 3번, 2년 이상일 때는 똑같아요. 6에서 45 기본 세율. 그리고 별, 주택 분양권입니다. 주택 분양권은 1년 미만은 똑같아요. 70. 그러나 1년 이상일 때는 65로만 갑니다. 2년 이상도 60. 그래서 주택 분양권은 6에서 45 기본 세율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은 등기 대상이 아니죠. 무조건 6에서 45. 보유기간 없다. 근데 별 4개. 조가 뭐야? 조정 대상 지역 2개. 조정 대상 지역 3개일 때는 기본 세율에 2는 2주택 20을 더하고 3은 30을 더하는데 언제까지 팔아? 내년 5월 9일까지 팔 때는 20, 30을 안 더해야죠. 원칙은 20을 더하고 3개는 30을 더합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도 2년 채웠을 때는 어떻게 한다? 6에서 45가 아니라 10을 더합니다. 그래서 16에서 55. 그리고 상속받았을 때는 보유기간은 상속개시라면 안 돼요. 피가 들어가야 돼. 피상속인의 취득일. 뭐 물어볼 때? 상속세율. 그 다음 배웠잖아요. 이월과세 우회양도는 보유기간 누구 취득일로부터 따진다?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이월과세 우회양도. 그래서 1호를 잘해야 돼요. 1호. 1년 미만 50. 1년 이상 40, 2년 이상 기본세율,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 분양권 처리를 잘하라고요. 자, 문제로 들어가죠. 1번, 양도소득세 세율 50%. 100분의 50이 적용되는 걸로 옳은 것. 1번, 뭐 팔았다? 지상권, 1호 자산이잖아.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죠. 1호. 그러니까 1년 6개월은 몇 프로로 간다? 40. 자, 2번 뭐 팔았다? 상가. 2년 채웠죠? 기본 세율 6에서 45. 자, 9번은 뭐 팔았어? 미등기. 미등기는 무조건 70. 자, 4번은 뭐 팔았어? 1주택. 주택이잖아. 6개월 보유하면 70. 70이에요. 답은 몇 번? 5번. 상가. 10개월. 몇 프로? 50. 그래서 1번의 답은 5번입니다. 5번이라고요. 그래서 그 박스 세율표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박스 세율표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고요. 자, 2번으로 들어갑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인 자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의 세율로 틀린 것. 1번. 뭐를 팔았는지 먼저 봐야죠. 상업용 건물. 자, 1년 이상 2년 미만은 몇 프로야? 40이죠. 2번. 뭐 팔았어? 조합원 입주권. 1년 미만은 70이죠. 3번. 뭐 팔았어? 분양권은 2년이든 100년이든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무조건보다 60%지. 2년. 절대 6에서 45 하면 안 돼요. 2년 이상.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6에서 45야. 그래서 분양권은 6에서 45가 없어요. 1년 이상이든 2년 이상이든 60. 답이 3번. 그리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는 앞에 거 6%. 6%. 그럼 이건 비사업용 토지니까 6에다 10을 더한 거예요. 16.
그래서 1400까지는 6%, 10을 더합니다. 그 다음 미등기는 무조건 몇 프로? 70. 그래서 02번의 답은 3번. 자, 3번으로 들어가네요.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 자, 한 장짜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등기 포인트. 2페이지 제일 왼쪽에 나와 있네요. 2페이지 제일 왼쪽 미등기 찾으세요. 제일 왼쪽 미등기. 자, 불이익이 있다. 비과세 배제, 감면 배제, 장특공제 배제, 기본공제 X 배제. 그러나 미등기로 결정되면 70%. 그리고 필요경비 계산공제 0.3% 해주는데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국외는 안 해줘. 국내 것만 나는 겁니다. 국외가 나오면 조심하자. 근데 제외, 미등기에서 제외하겠다. 미등기로 보지 않는 거죠. 단기간이라 장기할부. 법률 규정, 즉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미등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이익을 안 줘요. 그리고 채비지 환지 처분 공고 전에 미등기로 팔았지만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미등기로 안 본다. 미등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것은 필요경비 계산공제 등기되면 3% 미등기 0.3 적용해요. 단 국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와 있네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